하실까요? 이 가죠. 흔하다 그러나 뭐가 그래? 대대하게 나죠. 파일럿과 그 조종사, 부종사 둘 다 되는 게 흔하죠. 어떻게 되는 게? 무능력하게 되는 게 흔하다. Incapacitated. 네. 그리고 save for 네, 이거 save for가 전체적으로 쓰였네요. 뭘 제외하고? 어떤 걸 제외하고? 네, 어떤 걸? 진정으로 단어 어렵네요. 밑에 나온 단어니? 범죄가 되는 것들 제외하고 뭐 같은? 하이제킹. 다시 그러나 드는데 조종사 부종사 둘 다 무능력하게 된 건 드물다. 그죠? 뭘 제외하고는? 어떤 그 진정으로 범죄 하이제킹 같은 범죄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무슨 말이지? 하나의 제외는 뭐야? 음식의 포이즈닝. 식중독이죠, 일종의. 맞죠? 네, 뭐처럼 자세히 말해진 것처럼 주어버린 비동사 같은 생각된 거고요. 뭐에 의해서? 뉴욕타임스 기사에서 말해진 것처럼, 네, 1984년 말투로부터 그런 것처럼 있어왔죠. 수많은 때가 있었죠. 어떤 때? 비행이 놓여졌던 때, 위험에 놓였던 때죠. 뭐에 의해서? 오염된 음식에 의해서. 1980년대 예를 들면 비행, 보스턴부터 이국까지 비행이 돌아갈 만했죠. 매사추세츠로. 뭐 이후에? 조종사와 부종사 둘 다, 그리고 여섯 명의 다른 사람이 둘 다 뭐 이후에? 아퍼진 이후에. 뭐로부터? 먹은 거로부터. 뭐를? 상한? 네. 이 음식을, 이 퍼프닝을 먹은 이후로부터죠. 뭐 외울 건 아닌 것 같고. 네, 1975년도에 대략 3분의 1, 뭐의 3분의 1? 364명의 퍼슨 비행의 3분의 1이 어디로 가는, 도쿄에서 팔려고 하는 것이 아프게 된 거죠. 뭐 이외에? 계란을 먹은 이외에 오염시킨 컨테이닝 담고 있는, 뭘 담고 있는? 포도상 구균이었냐? 포도상 구균 박테리를 담고 있는 유일한 이유. 근데 어떤 이유? 파일럿과 부조종사가, 조종사와 비조종사가 아프게 되는 유일한 이유일까? 이렇게 된 거죠. 그들의 생체 시계가 있는데 어디 있어? 다른 스케줄에 있죠. 그리고 뭐 대신에? 아침 먹는 대신에 그들은 먹는데 뭘 먹는 거야? 스테이크를 먹는 거죠. 디너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시계 시간이 다르다는 얘기세요. 맞아요? 이런 타임 아티클이 지지하는데 룰을 지지해 주는 거죠. 이 타임스의 기사가 룰을 지지해 주죠. 근데 어떤 룰이냐면 Prevent A from A가 별로 막다죠. 네, 조종사와 부종사가 음식을 공유하는 어떤 룰을, 네, 막는 룰을 공허하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 당시에는 어떤 것이었어? 규제되지 않은 것이었죠. 다시 첫 문제 다시 해볼게요. 아까 첫 문제 힘들었던 것 같아서. 네, 다시 해볼까요? 흔한 레어. 드물죠? 뭐가 드물냐면 조종사와 부종사 둘 다가 무능력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게 드물죠. 그죠? 이제 뭘 제외하고는 진정으로 범죄가 되는 하이제킹 같은 걸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경우 드물죠. 근데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네, 식중독이다. 뭐 이런 얘기구나.